역사 왜곡, 동북공정 논란에 휘말려 방송이 취소된 SBS 조선구마사를 다시 볼 수 있게 해달라는 내용의 청와대 청원이 등장해 각종 커뮤니티에서 많은 누리꾼들의 관심을 받고 있습니다. 청와대 국민청원 게시판에는 방송 취소된 드라마 땡땡 구마사를 볼 수 있게 해주세요 라는 글이 올라왔습니다. 역사 왜곡, 동북공정 논란으로 인해 방송이 취소된 드라마 조선구마사에 대한 내용입니다. 현재 이 청원은 약 700명이 동의를 한 상태입니다. 이 글의 작성자는 SBS 월화 드라마 땡땡 구마사에 대한 비난은 이 드라마가 중국의 신동북공정을 받아들여 역사를 왜곡한다는 데에 집중돼 있습니다. 하지만 이른바 신동북공정이라는 것이 얼마나 실체가 있는 것인지 의문입니다. 라며 글을 시작했습니다. 그는 문제가 된 장면을 두고 멸망한 고려 출신으로 조선에 대한 감정이 좋지 않은 구마사제의 통역사 마르코는 불순한 태도로 충령에게 기생집 접대를 요구합니다. 조선의 왕자로서 불쾌할 만도 한 상황이지만 충령은 개의치 않고 근처 기생집으로 손님을 모시고 갑니다. 접대 장소가 중국풍 기생집이고 월병과 피단 등 문제의 중국 음식이 나옵니다. 저는 이 장면에서 나라와 백성을 위해서라면 왕자의 권위 따위는 기꺼이 내려놓을 줄 아는 충령의 소탈하고 합리주의적인 자세를 읽었습니다. 라며 이 장면을 두고 조선의 왕자가 외국 손님에게 중국 음식을 접대했으니 역사 왜곡이라고 주장하는 사람들은 정말 이 드라마를 보고 비난을 하는 것인지 의문입니다 라고 주장했습니다. 또한 박계옥 작가는 조선족이 아니라는 해명까지 내놓아야 했다며 박계옥 작가와 제작진이 받았을 질문과 공격은 폭력이라 생각한다고 전했습니다. 이어 그는 중국에 대해 또는 일본에 대해 혹은 조선 왕조에 대해 사람마다 다른 생각과 감정을 가질 수 있습니다. 하지만 어떤 작품이 마음에 안 든다고 집단적으로 광고주들을 압박해 협찬을 취소하게 만들고 방송 자체를 폐지하게 만드는 지금의 상황은 이해할 수 없을 뿐더러 공포스럽기까지 합니다. 고 덧붙였습니다. 또한 미국 청원 사이트에도 조선구마사를 다시 보고 싶다는 내용의 청원이 올라왔는데요. 내용은 청와대 국민청원 게시판에 올라온 내용과 흡사합니다. 미국 청원 게시판의 내용에도 중국, 일본, 조선 왕조에 대해 사람마다 각자 생각과 감정이 다를 수 있다며 글을 게시했는데요. 앞서 말했던 청와대 국민청원 게시판의 글과 흡사한 부분을 볼 수 있습니다. 청와대 국민청원 글과 외국 청원 글을 본 누리꾼들은 저거 쓴 사람 중국인 아니야? 이런 걸로 자연스럽게 왜곡된 지식이 스며드는 겁니다. 애초에 단순한 역사 왜곡에서 끝난 게 아닌데요. 그렇게 만들어진 자료들은 시청률하고 상관없이 동북공정의 자료로 쓰입니다. 단 이회한 드라마를 저렇게까지 추종해? 와 같은 반응을 보이고 있습니다. 영상을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여러분의 좋아요 구독은 큰 힘이 됩니다. 지금까지 뉴스킹이었습니다.